네, 여러분들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강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제 슬슬 코디 준비해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식스입니다. 봄하면 너무 옷을 입기 좋은 계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을 좀 잘 입는 분들 코디 모험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블레이저, 자켓, 셔츠, 그리고 후드티에 맨투맨 순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해당 사진에 대한 출처 다 남겨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는 기본적인 블랙 블레이저로 산뜻하게 한번 코디를 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톤이 너무 잘 맞췄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바지랑 이너 컬러를 좀 과감하게 밝게 하고 좀 큰 프린터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포인트 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원래 블레이저가 차려입었다는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디를 함으로써 캐주얼한 무드 좀 준 것 같고 좀 센스 있는 코디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봄에 블랙 블레이저를 활용할 때 올 블랙으로만 좀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컬러랑 좀 프린팅을 매칭하면 또 같은 아이템으로 다양한 느낌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무드로 코디를 했습니다. 특히 신발과 상의 컬러를 매칭을 하고 크림 팬츠 매칭을 해서 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로 연출을 했습니다. 깔끔하지만 블랙 컬러가 아닌 다른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코디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하진 않지만 적절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몸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댄디한 코디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깔끔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한번 좀 연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룩 너무 깔끔하고 좋죠. 아마 이런 것들은 뭐 학생분들부터 또 직장인분들까지 누구나 무난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체크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첼시 부츠를 매칭한 게 너무 좋은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룩들이 좀 과하진 않지만 적절하게 포인트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룩이거든요. 특히 딱 상의랑 신발 컬러를 맞췄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깔맞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의랑 신발만 맞추더라도 되게 센스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와이드 데님 팬츠랑 매칭을 했는데 어찌 보면 요즘 가장 트렌디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지 핏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이건 스니커즈를 착용함으로써 좀 댄디한 느낌과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딱 중간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뭐 척 테일러를 같이 매칭을 하면 좀 더 그런 분위기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또 봄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게 또 자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미니멀 자켓과 셔츠랑 매칭했을 때 또 깔끔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크롭된 기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켓을 입을 때 너입해도 깔끔하겠지만 이렇게 셔츠를 빼서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좀 깔끔한 무드를 한번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티셔츠랑 크림진이랑 같이 매칭을 했어요. 앞에 코디보다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을 했거든요. 이런 느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활용하기 좋죠. 또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로 좀 센스 있는 컬러 포인트까지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포인트 너무 조당. 네, 다음은 크림 트러블 자켓으로 좀 톤온톤으로 좀 코디한 모습입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 그리고 밝은 컬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절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형태의 코디를 좀 봄에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픽 해봤습니다. 여기에 신발도 좀 밝았으면 룩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벨트랑 신발을 블랙으로 감으로써 부담스럽지 않게 무난한 느낌으로 좀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도 좋고, 아니면 상의나 가방을 대비되는 컬러를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봄에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 범위가 넓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죠? 미니멀 레더 자켓이랑 조거 팬츠랑 매칭을 했습니다. 사실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뭐 데님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진 슬랙스랑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스트릿한 무드의 그런 아이템들이랑도 같이 매칭하는 코디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코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활용하시면 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좀 선구자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조거 팬츠 어떻게 코디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템들이랑도 같이 매칭을 꼭 해보시고, 가죽이 아니더라도 미니멀 자켓이랑도 충분히 매칭 가능하니까 한번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자켓 코디 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진청과 연청 기존에 관련된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깔끔한 무드의 청자켓 코디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소위 청청 패션인데 네이비 컬러로 좀 매칭을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매칭을 했고, 셔츠랑 타이를 매칭해서 좀 더 깔끔한 무드를 연출을 했습니다. 캐주얼과 남자의 뭔가 섹시미가 뭔가 잘 믹스된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니 그러다 혼난다잉. 그리고 롤업을 좀 반듯하게 쓰면 되게 심심했을 텐데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거친 느낌이 나면서도 호환꾼 느낌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롤업을 좀 더 다양한 포인트로 줄 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옷을 사야 되겠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좀 디테일한 것들로 포인트를 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롤업 하는 방법들 다 이 영상에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사진이 후아웅코 느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런 룩들이 심플하지만 되게 예쁘잖아요. 대학 가면 이렇게 입은 선배들 딱 와가지고 누구야 같이 밥 먹을래? 이러면 그날 바로 수업 째고 벚꽃놀이 가는 거죠. 부럽다. 이거는 위에 코디만 좀 더 심플한 코디입니다. 블랙은 화이트로만 톤을 좀 맞추고 화이트 셔츠를 좀 아우터로 입은 그런 느낌들이 물씬 나죠.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코디만 좀 더 심플 하고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컬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도 충분히 호불호 없는 그런 코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산은 깔맞춤인가? 단정한 분위기 연출하고 싶으면 이런 느낌 너무 좋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허리선을 많이 강조하는 형태의 바지랑 코디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코디가 좀 더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 낼 수 있기 때문에 옷 좀 잘 입고 싶은 느낌 물씬 내고 싶다 하면 이런 느낌 한번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체크 난방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착용만으로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룩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크 난방을 또 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진의 난방 같은 경우에는 좀 컬러가 다른 아이템들이랑 좀 매칭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활용하시려면 좀 더 무난한 그런 컬러들 있잖아요. 네이비 컬러나 뭐 그레이 컬러 톤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좀 오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또 체크랑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난방을 오버핏으로 빼서 좀 더 아우터 형태의 무드를 연출을 했어요. 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체크 문양에 따라서 좀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유행도 쉽게 타지만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좀 무난하게 오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좀 코디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라이프 형태의 난방으로도 충분히 멋진 스타일링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맨투맨이겠죠.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앤 화이트로 좀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방으로 확대한 컬러 포인트 좋거든요. 사실 이 가방이 없는 코디는 무난하고 쉽게 활용해볼 수 있지만 뭔가 옷을 잘 입는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기가 어려운데 가방으로 컬러 포인트를 줌으로써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가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컬러 포인트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밝은 느낌의 코디 연출을 했습니다. 같은 무지 맨투맨이지만 컬러만 바꿔줘도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이런 블루 계열의 맨투맨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액티브한 느낌을 내면서도 쉽게 코디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좀 밝은 컬러의 맨투맨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청바지와 매칭했을 때 뭔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 진이라든가 크림 진이랑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런 다양한 바지들과 좀 매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셔츠를 지금 레이어드를 한 건데요. 딱 위에 코디와 다르게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셔츠를 레이어드를 하면 좀 포멀한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으로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난방이나 셔츠를 매칭해서 좀 깔끔한 무드로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고 돌려입기가 가능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디는 좀 세미 와이드 팬츠랑 좀 매칭을 해서 편안한 무드로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코디는 좀 컬러 매칭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코디가 확실히 톤온톤 맛집 코디지 않나 싶어요. 주모 톤온톤 코디 맛집 하나요? 이런 코디들이 뭔가 꾸안꾸 느낌이 물씬 풍기잖아요. 특히 이 코디가 좋은 거는 블랙보다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블랙 컬러를 매칭을 했으면 이런 느낌 안 났을걸요? 이거 보자마자 이런 컬러 사려고 바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예요. 위에는 길게, 밑에는 짧게. 여름에도 이런 느낌 많이 활용하시지만 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좀 두툼한 맨투맨 활용하시면 충분히 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이런 코디는 확실히 남친룩의 대표적인 그런 코디이기 때문에 내 주위의 여사친들에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다가가려면 이런 느낌 너무 좋다. 네, 후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레이 톤의 코디는 다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또 봄에 활용하기 좀 올리브 그린 코디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특히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봄에 딱 활용했을 때 빛이 나는 그런 코디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그레이 후드티 이제 지겹다 다른 느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봄에 이런 빨간 느낌으로 하나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이비 후드티 같은 경우는 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너무 디테일한 스타일링이 좋아서입니다. 지금 코디를 자세히 보시면 셔츠랑 티셔츠로 좀 디테일하게 레이어드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레이어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거든요. 근데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옷 잘 입는다는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디 같은 경우는 깔맞춤 너무 잘 활용했다 생각해요. 모자랑 신발이랑 가방을 좀 깔맞춤을 했고요. 또 상의랑 바지를 좀 깔맞춤을 해서 코디에 뭔가 심심함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템 많이 매칭해서 코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히트텍 여기가 평범하지만 무난한 아이템들을 좀 되게 맛깔스럽게 뭔가 코디한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아이템을 사는 것도 좋지만 좀 기존 아이템들을 어떻게 레이어드해보고 매칭해볼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를 좀 판가름 짓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좀 다양한 스타일링들을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봄에 활용할 수 있는 코디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진처럼 그대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컬러를 다르게 해본다거나 디테일한 변화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스타일링들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픽스였습니다. 바이.